절대적인 사랑. 오늘은 제목을 창조 세계를 좁고 자세히도 보고 그리고 넓게도 보기.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그런 주제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월 1일, 오늘은 특별히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하여 독립을 크게 외친 기념일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이 안식일을 빼앗긴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를 다시 찾는 그런 기념일로 나무무리로서 그런 날로 지키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독립을 큰 소리로 외치듯이 우리는 새천사의 기별을 빼앗긴 창조 신앙의 세계를 세계 회복을 위하여 크게 외쳐야 될줄 압니다. 이 시대에 창조주 하나님이 멸시된 세상에서 우리는 창조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막 뻔뻔스럽게 말하고 하나님을 감히 멸시하는 세대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큰 외침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이 시대에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인간이 창조된 정체성, 이유임을 확실히 우리가 밝혀야 될 줄로 압니다. 창조 세계를 자세히 보면 많은 사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특별히 꽃은 창조주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임은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담긴 애틋한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들의 그 일생을 통하여 봉사함을 또 살펴봤습니다. 어저께 그거를 검증을 두 가지를 했었죠. 그죠? 봄에 꽃이 어떻게 펴요? 일찍 펴요. 엄청 일찍 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봄에는 꽃이 어떻게 핍니까? 왕창 피죠. 네, 오늘은 그세 번째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동백꽃, 겨울에 펴요. 그죠? 겨울에 펴요. 겨울에. 물론 이거는 완전히 꽝꽝꽝꽝 얼어붙은 뭐 시베리아나 뭐 서울 같이 막막 한파가 있는 그런 데서는 생명체가 거의 살수 이렇게 그 물이 이렇게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못하지만 그렇지 않을 정도의 겨울 저기 부산이라든가 그런 지역에서는 겨울에 동백꽃이 활짝 핍니다. 12월 달에 보면 1월 달 활짝 핍니다. 어떻게 겨울에 동백꽃이 피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왜 동백나무는 겨울에 꽃을 왜 피우는가? 네, 어떻게 동백꽃은 겨울에 필수 있을까? 벌과나비가 없어요. 그죠? 겨울에는 벌과나비가 없는데 어떻게 동백나무가 생명을 이어가서 동백꽃나무를 꽃을 피울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피죠? 벌과나비가 없는데. 벌과나비가 있어야지 생명을 이어가잖아요. 근데 동백나무는 어떻게 생명을 이어가서 아름다운 동백꽃을 필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벌과나비가 없지만 동박새라는 새를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예, 요거는 실제로 여수에서 작년에 찍어온 사진인데 동박새가 어떻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수종을 해주고 있어. 샌데 수종을 하고 있어. 벌과나비는 못 사는 겨울이지만, 추운 겨울이지만, 새는 살수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 동박새가 이렇게 뭐 얼굴에 가득 이렇게 수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열심히 수종을 해줘서, 그러면 왜 동백꽃은 겨울에 피는가? 왜요? 왜요? 겨울에 최고의 선물이 뭘못 보니까 사람이 꽃을 못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애타요. 그죠? 인간의 행복을 생각하시는, 갈망하시는 하나님께서 겨울에 하늘나면 쭉 강추위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꽃을 피게 해요. 꽃을 피게 해요. 근데 벌과나비가 없으니까 동박새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꽃을 피게 합니다. 예, 꽃을 피게 해요. 하나님의 겨울에도
꽃을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연계를 통하여 인간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떻게요? 가장 깊고 따뜻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신을 나타내신다라는 기록이죠. 동백꽃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최고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 있어요. 어떤 메시지요? 꽃잎을 보면 어떤 모양입니까? 예, 하트 모양이에요. 당신을 최고로 사랑한다. 겨울에도 그죠? 겨울에 꽃을 봐서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그죠? 예, 동백꽃잎 보셨나요? 하얀 동백꽃잎도 그리고 분홍색 꽃잎도 따보면 다 똑같습니다. 예, 동백꽃의 꽃말이 그래서 뭡니까? 지구한 사랑이라고 하는 꽃말을 지니고 있어요. 그 뜻은 최고로 당신을 사랑한다. 최고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꽃말을 동백꽃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 세계를 좁게 볼 뿐만 아니고 넓게도 봐야 됩니다. 그럴 때만 이해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죠? 창조 세계를 보면 이해 안 되는, 언뜻 보면 이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너무 많지는 않지만 곳곳에서 종종 보여요. 예, 창조 세계에 존재하는 오해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까? 예, 그거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진화론적 사고, 그리고 잘못된 선입관으로 인하여 진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이런 생태학적인 전체를 보지 못하는 지식의 부족, 생태학적인 지식, 그죠? 생태계를 바라보는 지식이 없으면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생태 전문가들도 아직까지도 엉뚱한 일을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오판해 가지고 그만큼 생태에는 저희가 정확히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인간의 세상처럼 바라보기 때문에 이기적인 세상처럼 바라보기 때문에 또 오해를 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제주도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쇠백로라고 하는 백로 중에서 제일 작고 아주 귀여운 새입니다. 예, 쇠백로예요. 근데 한 번은 쇠백로를 바라보고 있는데 쇠백로의 눈이 커졌어요. 왜 그럴까? 옆에 보니까 송골매라고 하는 새를 잡아먹는 새입니다. 새만을 거의 잡아먹는 최고로 빠른 새, 아주 빨라요. 최고로 빠른 새 나는 송골매가 옆에 있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송골매가 어떻게 해요? 쇠백로를 지금 쫓아가고 있죠. 쇠백로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막 쫓아가요. 쫓아가는데 어떻게 도망칠 방법이 없어요. 예, 쫓아가요. 예, 이렇게 쫓아가요. 탁 치고 간 다음에 또 다시 날라와요. 날카로운 발톱으로 다시 어떻게 쳐요. 쇠백로가 화들짝 놀라고 막 목숨이 경각에 달렸어요. 드디어 어떻게 해요? 드디어 낚고챘어요. 낚고채서 어떻게 해요? 물속에 첨버덩. 첨버덩. 예, 쇠백로가 사력을 다해서 저항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 볼을 물었어요. 이렇게 서로 싸우는 그죠?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이런 포악한 장면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연에 존재하는데 말씀해 보면 모든 피조물들은 처음에는 완전했던 하나님의 사상, 사랑을 그대로 표현했다. 그렇지만 뭘로 인해요? 죄로 인하여 어떤 죄에 관한 지식이 섞여져 있다. 그죠? 사람은 죄의 결과에 대하여 끊임없는 경고를 받아야만 하였다. 그렇지만 비록 땅이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훼손을 받았을지라도 아직도 여전히 창조 세계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우는 교과서가 되기에 충분하다. 충분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 느꼈어요. 왼쪽은 공격당하기 전이 새가 결국에 살았습니다. 결국에 살았어요. 예, 살았는데 처참한 표정을 하고 있죠.
불과 1분 사이에 광경입니다. 이걸 보고 제가 눈물을 거의 흘려 눈물을 흘렸어요. 나의 죄로 인하여, 인간의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창조 세계. 그래서 제가 새벽노한테 외쳤어요. 미안하다. 지금 정말 미안하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시대의 소망에 오늘날에도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모든 생명체들은 다른 생명체들을 위하여 봉사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죠? 이 송골매도 봉사한다 이거예요. 하찮은 풀 잎사귀도 다 어떻게 해요? 다 봉사한대요. 이것이 봉사의 광경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눈에 보면 포악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봉사라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나요? 다시 말하면 잡아먹히는 것도 봉사고 잡아먹는 것도 생태계에서는 봉사더라 이거예요. 왜요? 그거를 통하여 생태계가 안정을 유지한다 이거예요. 이런 광경이 약육강식의 광경인가 아니면 봉사인가 이것도 봉사인가? 예, 넓게 봤을 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의 새 창조 세계의 존재 법칙이 약육강식의 먹이사슬 피라미드라고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모든 자연 교과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약육강식의 먹이사슬의 피라미드다. 힘센 것이 살아남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에는 아니다. 이것이 봉사의 먹이사슬의 순환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수의사가 물론 이 책을 읽어보면 진화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생태계를 자세히 보니까 이런 게 보이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든 생명체는 어떻게 해요? 서로 돕는데. 자세히 생태계를 보니까 모든 생명은 서로 돕는다. 약육강식의 이데올로기를 뒤집어야 된다. 약육강식이 아니더라고 봤어요. 그렇게 분명히 보인대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생명관계를 다시 파악해. 만물은 서로 도우며 사는 존재들이다. 이것이 객관적으로 자세히 보면 명백히 밝혀지더라고요. 모든 생명체. 예, 먹이사슬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예, 생태계의 안정과 건강을 위하여 서로 간에 어떻게 해요? 잡혀먹는 봉사, 잡아먹는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 뱁새만을 위한 봉사인가. 뱁새가 봉사하는 것인가, 이 광경은. 아니에요. 뭐도? 뻐꾸기도 봉사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뻐꾸기가 이 일을 하는 게 인간 세상에서 보면 이기적이고 나쁘고 얌체예요. 그렇지만 이 세계에서 창조 세계에서 보면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방법으로서 보면 이것도 또 하나의 변형된 중요한 봉사의 작용이에요. 뻐꾸기가 이 일을 함으로써 뱁새라고 하는 집단이 정말 건강하게 유지된대.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200만 종이나 되는 생명체들이 각각의 자기 맡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수가 개체 수가 정확히 어느 이하로 어느 정도로 조절이 돼야 돼요. 이것이 막 늘어나면 오히려 파괴가 일어나요. 자기뿐만 아니고 모든 생태계가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대표적인 피식자와 포식자 관계에 있는 게 뭐냐면 사슴과 늑대예요. 그런데 1907년에 미국의 애리조나 주에서 실제로 사슴을 보호하기 위하여 늑대를 어떻게 해요? 막아버렸어요. 늑대를 어떻게 없애거나 공격해서 이렇게 잡아먹지 못하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1924년도 겨울 이듬해 봄 사이에 무려 반 가까운 어떻게 해요? 사슴이 굶어 죽었대요. 이거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체주의 환경철학을 입안한 레오폴드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최초의 국립공원인 뭐예요? 옐로스톤의 총책임자로 가서 그래서 자연을 시찰하다 보니까 사슴들이 늑대의 공격을 받아서 죽는 것을 죽은 광경들을 보고 정책 이론은 뭐다? 늑대를 토벌하는 거다. 그래서 늑대를 없앴어요. 그랬더니 몇 년 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사슴이 잘 사는 게 아니고 떼죽음 한다. 막 멸종해 가는 게 발견됐어요. 그죠? 그래서 왜 그래? 보니까 굶어 죽어요. 먹을 게 초토화되면서. 또 하나는 전염병이 돌아와서 막 죽어요.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늑대가 사슴을 공격할 때는 어떻게 해요? 병든 거를 주로 공격해요. 대장 절대 공격 안 해요. 사람하고 달라요. 사람은 대장을 공격하고 필요 이상으로 막 공격하지만 늑대가 공격할 때는 필요한 양만 공격 딱 하고는 공격을 안 해요. 옆에 사슴이 있는데도 평화롭게 두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주로 병든 것을 관찰해서 먹더라 이거예요. 그럼으로써 사슴이 건강한 집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주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생태계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하나의 봉사더라 이거예요. 인간과 다릅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런 멘트들이 요즘에는 많이 나와요. 그죠? 한미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눈표범이라는 아주 맹수가 큰 덩치에 버팔로 같은 큰 덩치에 어떤 생명체를 공격해서 먹어요. 조금 먹다 보니까 표범처럼 빨라서 이거를 잡지 못하지만은 표범보다는 강한 어떤 동물이 나타나요. 맹수가 그 동물이 나타나니까 어느 정도 먹고 양보해요. 또 그게 먹고 나니까 또 나타나 뭐가 그러면 또 얘도 또 양보해서 가. 그리고 다 거의 먹었는데 또 독수리 비슷한 수리 종류가 와서 또 먹어.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딴 때가 와가지고 딴 종류가 나타나니까 얘는 또 피해져. 그렇게 해서 결국에 맨 마지막 멘트가 자연에서는 자연에서는 한 생명체가 희생함으로써 수많은 생명체들이 생명을 이어갑니다. 라는 멘트가 나. 이게 자연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어떻습니까? 무분별하게 막 죽이고 희생되고 파괴의 결과가 나오지만 자연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 피식자도 포식자도 모두 생태계 안정을 위하여 봉사한다. 철새 어떻습니까? 먼 거리를 이동해요. 나그네새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해요. 왜 먼 거리를 이동합니까? 이동해서 잡아먹기도 하고 먹히기도 하고 잡아먹는 봉사를 해요. 잡아먹기도 하고 그죠? 잡아먹히기도 하는 봉사를 함으로써 얘네들이 옴으로써 생태계가 활력을 얻는다고 해요. 이것도 하나의 생태계 안정을 위하여 필수적인 봉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나타나요? 이런 봉사가 예수님의 생애와 창조세계에 나타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다시 말하면 사랑의 봉사를 보여주고 봉사의 법칙을 보여주고 이 봉사의 법칙의 핵심은 주기 위하여 받음의 법칙을 나타내더라 그래요. 주기 위하여 받음의 법칙 순환을 나타낸다. 요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애의 붓에 보면은 예수님께 오신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연계도 창조세계도 하나님의 뭐예요? 영광 그리고 품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 두 번째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랑의 봉사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습니까? 당신의 모범을 통하여 봉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봉사 개념을 가르쳐요. 이 세상에는 없는 봉사 개념. 예수님의 전생에는 봉사의 법칙 아래 있었다. 이 생태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봉사는 봉사의 법칙이더라 이거예요. 봉사 활동이 아니고 봉사의 법칙이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전생에는 봉사의 법칙 아래 있었다.
이 봉사의 법칙이 뭘까? 구체적으로는 이것하고 뭐가 같은 개념이에요? 율법대로 사셨으며 율법에 순종할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를 모본으로 보여주셨다. 이 봉사가 뭐예요? 율법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봉사라 이거예요. 우주와 선지자에도 하나님의 율법의 의의 원칙은 뭐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사랑의 봉사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해요? 사랑인데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태계가 교육책에 보면 생태계가 바로 그 율법이 말하는 사랑의 봉사를 나타내고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사물은 생명의 대법칙이 곧 봉사임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봉사하신다. 그리고 모든 천연계는 어떻게 해요? 천연계에 이 봉사의 법칙이 쓰여져 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생명체는 다른 생명체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다. 대양도 호수도 시내도 샘물도 다 남에게 주기 위하여 받아들이고 있다. 봉사의 법칙의 핵심은 주기 위하여 받음의 법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환해요. 모든 게 움켜쥐지 않고 인간의 이기성은 어떻게 해요? 소유하기 위하여 받으려고 해요. 근데 자연의 세계, 창조 세계는 주기 위하여 줄 생각으로 가득 찼더라 이거예요. 인간은 소유할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소유받으려고 해요. 그죠? 근데 자연의 세계는, 창조 세계는 줄 생각으로 가득 찼더라 이거예요. 그죠? 맹수가 뭘 공격할 때도 뭔가 자기도 주려고 공격하더라 이거예요. 천연계의 만물은 각각 세상의 생명들에게 어떻게 해요? 봉사하면서 그 자신을 지킨다. 어떤 게 먼저, 어떤 게 퍼스트에 되는 생각이에요? 봉사하는 게 먼저 퍼스트고, 그걸 통하여 자기 자신을 지키는 축복을 받는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율법, 둘째 계명, 첫째 계명을 얘기하면서 봉사는, 율법이 말하는, 나타내는 봉사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게 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도 큰 축복을 가져다 준다. 예수님의 생애, 우주의 생명의 법칙이 되는 대원칙이 제시되었다. 그죠? 시대의 소망 1장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뭐예요? 우주의 생명의 법칙이 되는 대원칙을 보여주시려고 오셨대요. 그죠? 생명의 법칙, 구원의 법칙, 영생의 법칙,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어떻게 해요? 주기 위하여 받으셨다. 주기 위하여 받으셨다. 이걸 뭐예요? 이걸 성경에서 봉사라고 해요. 이런 봉사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영광이 받은 분께로 어떻게 해요? 근원이신 분께로 다시 돌아간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순환이 하나님의 사랑 영광의 순환이 이루어지며 크신 하나님의 품성, 곧 생명의 법칙이 드러내진다. 봉사를 통하여 생명의 법칙이 드러내진대요. 봉사의 법칙은 줄 생각을 먼저 하는 법칙입니다. 줄 생각을 먼저 하는 법칙. 이게를 통하여 순환하더라 이거예요. 계속하여 시대의 소망에는 어떻게 해요? 모든 창조 세계는 어떻게 해요? 주기 위하여 받는다. 오늘날에도 모든 피조물, 창조 세계는 그분의 탁월하심의 영광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봉사의 법칙이더라. 그거는 순환이더라. 주기 위하여 받는 순환. 이 책에 보면 이 책에 봐도 명백히 잘또 나와 있어요. 그죠? 모든 생명체들은 어떻게 해요? 순환한다. 순환한다. 누가 누구를 먹나라는 아이들이 보는 책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유아들이 보는 책이에요. 이거는 폴란드의 부부 작가가 있는데 이 부부 작가가 그냥 짐작으로 한게 아니고 자연, 창조 세계를 계속 본 결과를 간단하게 표현했어요. 관찰에 의해서 어떤 것이요? 이 책은 제목이 누가 누구를 먹나? 그러면서 왜 먹는 걸까?
작은 동물이 먹히는 걸까? 아니면 반대일까? 이 생태계의 신비를 볼까? 생태계의 순환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뭡니까? 예, 볼까요? 이 책이에요. 간단해. 꽃이 자랐습니다. 그 진딧물이 꽃을 먹고, 무당벌레가 진딧물을 먹고, 할매새가 무당벌레를 먹고, 여우가 할매새를 먹고, 늑대가 여우를 먹고, 그런데 굶어 죽었는데, 굶어 죽인데 보니 자세히 보니까 실제로 파리가 들끓고, 파리를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그 개구리가 먹고, 개구리가 알을 낳았는데 이것을 물고기가 먹고, 물고기를 뭐야 물총새가 먹고, 이렇게 쭉쭉쭉쭉 계속 갑니다. 이거는 실제의 관찰을 통하여 이것을 관찰했어요. 실제의 관찰을 통하여 생명이 순환하는 것. 하나의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 생명체들은 또 다른 생명체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을 발견했어요. 쭉쭉쭉쭉 가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꽃이지 않았어요. 순환하더라 이거예요. 처음에 꽃이 있었죠. 순환하더라 이거예요. 예, 이걸 발 이게 관찰하니까 이런 것도 발견되더라 이거예요. 생태계는 순환한다. 봉사합니다. 생태계의 먹이 사슬을 우리는 정말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이상의 정도의 시간을 어떻게 해요? 보냈어요. 바울에게도 고요한 천년계는 학교가 됐대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배웠대요. 뭘 배웠냐? 뭘 배웠어요? 이 봉사를 배웠더라 그래요. 이 생태계의 순환을 봤더라 이거예요. 이 이후로, 이거를 본 이후로 바울의 생애는 어떻게 해요? 자기 생애의 봉사로 일관되었다. 그는 봉사하는 중에 뭘 찾았다? 기쁨을 찾았다. 행복을 찾았더라 이거예요. 366의 목적이 뭡니까? 교육책에 보면 봉사를 배워 봉사의 기쁨을 찾는 거라고 해서, 교육이란 이 세상에서 봉사함으로 얻어지는 기쁨, 그죠? 기쁨을 얻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네, 36교육의 목표가 뭡니까? 이 바로 봉사예요. 근데 이 봉사를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천년계를 봐야 되고, 예수님의 생애 딱이두 곳밖에 없어요. 우리가 연구할 거는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연구하고 창조 세계를 깊이 연구함으로써만, 그럴 때만 우리들의 학생들이 성경이 말하는 봉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킬 수 있더라 이거. 창조 세계에서 배울 창조주의 영광, 곧 봉사의 순환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우리가 꼭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창조 신앙을 갖고 이 시대를 향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창조주 하나님의 품성을, 영광을 나타내므로 이 세상에 다시금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큰 소리로 외치고 그 시대가 빨리 올수 있도록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로 지켰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Record.